있습니다.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과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건강이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이 노화의 정도를 혈액으로 간편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. 박석 기자가 소개합니다. 작은 칩으로 신체적 노화 정도와 성인병 위험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. 영남대 단백질 센서 연구소는 노화 진행 정도에 따라 혈청에 들어있는 HDL, 즉 고밀도 지단백질 입자가 가진 전기의 양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든 칩에 혈청을 투입하고 전기를 통하면 청년은 짧고 선명한 모습인데 반해 노인은 길고 흐리게 나타납니다. 늘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어떻게 노화에 따라 변화되는가를 검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당뇨병 환자도 진단칩에서 노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당뇨병이 노화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 이 기술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병원에서 손쉽게 신체적 노화의 정도뿐 아니라 당뇨와 동맥경화 위험도까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. 노화와 연관된 질병들의 그 위험도를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쉽게 그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자기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연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. 영남대는 생명공학과 기계공학, 의학의 융합연구로 개발한 노화 조기 진단 키트를 실용화할 계획입니다. TBC 박석입니다.